자, 네 번째 매치 첫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득점 조승민. 맞고 나가는 조승민. 1대1입니다. 아, 두 선수가 다 벌써 시작과 동인가요? 네. 아, 레이싱 네. 네. 자, 레시 선언된 3구! 우와!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정말 찢어버리네요, 그냥. 드디어 예, 빠르게 갑니다. 조승민의 승부수 연속 두 포인트. 백핸드 탑 스핀이었습니다. 아니, 걸렸어요. 조승민의 흐름이 좋습니다. 아, 그만큼 지금 조승민 선수가 임정훈입니다. 첫 번째 매치 두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출전을 하는 건데 임정훈은 이기고 체스볼 또 한 번 강하게 와! 임정훈입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장면을 두 선수가 만들어줬고 포인트 임정훈 동점으로 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조승민 선수도 이런 실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와, 저기 또 역전까지 가는 임정훈. 아니, 이런 약간의 그 고요 속의 외침처럼 벗어나는 임정훈. 임정훈의 범실 5대5 동점이 됩니다. 자, 그러나 임정훈의 흐름은 조승민 입장에선 상당히 거슬릴 겁니다. 그 뒤로는 다시 또 그런 플레이들이 아까 그 초반에 보여줬 임정훈의 탑스핀 벗어납니다. 6월 6대6까지 다시 왔습니다. 랠리 임정훈 이겨냅니다. 아, 또 이 조승민 선 조대성 선 조승민 아리시브 기습적으로 아 깊숙하게 포인트 플릭 뭐 탑스핀 임정훈의 공세 포인트 연결합니다. 다시 임정훈이 앞서갑니다. 아, 지금은 예, 네트를 타고 가면서 한 번에 흐름이 뺏겼어요. 네. 민 들어갑니다. 다시 동점 안 들어가요. 조승민 선수 나갔나요? 안 네, 안 들어갔습니다. 아, 나갔군요. 네. 근데 임정훈 선수에 치거든요 지금. 예. 이번엔 조승민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점 차. 9대8.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죠. 지금 벗어났어요. 리시브 범실. 임정훈 선수 게임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네, 나갔죠. 자, 첫 번째 게임 11대8로 임정훈 선수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득점 조승민. 자, 조승민으로서는 어찌됐든 이 두 번째 게임을 가지고 와야 돼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1대1. 아, 확실히 이 백싸움, 백쪽 기술 싸움에서는 임정훈 탑스핀 해결합니다. 임정훈 2대1로 앞서갑니다. 아, 근데 지금 뭐 이번엔 그 여신이 골을 가로막았습니다. 2대2. 자, 임정훈 바나나 플릭 매력적입니다. 지금도 코스가 너무 좋았죠. 바튼 바나나 플릭이라 조승민 성공합니다. 3대3 동점을 만드는 삼성생명의 조승민입니다. 이번에도 임종훈이 나갔어요. 서브 득점 임종훈 찬스볼 강타로 마무리 짓는 임종훈 5대3입니다 아, 지금 뭐 기운은 네, 전체 성공합니다. 저 지금도 서비스 코스가 좋았죠. 저는 임종훈 선수의 바나나 플릭을 네트 맞고 나가는 임종훈. 자, 일단은 적절한 타임아웃 타이밍이었어요. 바로 동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비스 코스 보세요. 네트 맞고 나가는 임종훈입니다. 조승민이 앞서갑니다. 5대6. 아, 지금 조승민 선수 자, 서브 득점. 아, 근데 자신 있게 하긴 했거든요. 네, 지금 벤치에서 갔습니다. 임종훈 다시 앞서갑니다. 7대6. 네, 결국은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의 이 임정훈 찬스볼 이번엔 놓치지 않고요. 두 점차. 와, 지금 진짜 어려운 공에 네, 충분해. 아직 모릅니다. 한 점 만회 한 점차. 8대7. 지금 자, 그러나 임정훈이 두 점차를 다시 만들었어요. 임정훈 이제 매치 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임정훈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서비스권에서 선제 공격만 조금만 벗어났어요. 아. KGC304가 갈 길 바쁜 삼성생명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